경기 준비 끝났으면 여러분의 큰 박수로 1사 대결 시작합니다. Welcome to a GSL. This is the Six. 어스름탑에서 1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파란색 프로토스트 인형 김명식 선수입니다. 김명식 선수의 7시고요. 까다로운 상대들을 준비해온 전략으로 잡아내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온 김명식 선수고요. 이에 맞서는 빨간색 프로토스트 백동준 선수입니다. GSL 우승자 출신이죠. 순방에 힘있는 선수고요. 중간의 심장 초창기 때 이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프로토스가 좋다라고 평가받는 예언자라던가 공강기 정말 잘 활용했거든요. 공화 예선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입구를 막아두고 사도 쓸 생각하고 있죠. 부산에서 선태한 김명식 응원하러 왔어요. 와! 자, 여기서 와, 왕이라고. 태양왕이라고. 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셨죠? 태양왕이. 와. 이제 프랑스 왕이었죠? 예, 거기다가 지금 명식명식까지. 와. 열심히 노력하셨네요. 네. 저분에게 핫식스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카운터에서 받아가세요. 네. 받아가야 되나요? 네, 그렇죠. 네. 저는 그 정도로 이 열정에 지금 보답할 수 있는 게 핫식스 아닙니까? 그렇죠. 핫식스가 먹으면 힘도 나고 원하는 데도 좀 더 열성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9시 쪽으로 와서 수정탑을 올리고 있는 백동준 선수고요. 역시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군단의 심장 초창기에도 좋다고 평가받는 유닛을 썼다고 했잖아요. 이번 경기에서도 사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는 백동준입니다. 네. 제가 지금 응원을 부산에서 왔는데 기사도님 잘생겼다. NSP 화이팅. 아프리카 옵처버 화이팅까지. 와! 옵처버 이런 사랑을 받다니요. NSP 클랜이 예. 명문 클랜이죠. 그렇죠. 아주 좋은 클랜입니다. 명문 클랜이 와서 기사도 잘생겼다. 옵처버도 응원해주고. 박지영 얘기는 없네요. 네. 없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그렇게 진영이 형님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걸그룹 달력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 이분이 드리신 거예요? 네, 이분이 줬어요. 그 치킨 드시고 받은 그거요? 네, 치킨 먹고 받은 네. 달력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렇죠, 이분이시죠? 얼굴 네. 한번 보죠. 와, 이분은 이제 클랜이 인프 클랜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달력. 그 달력 저희 황영자 설녀도 진짜 좋아하는데요. 예. 제가 드리려고요. 예, 여성 아이돌 전문가십니다. 네. 자, 상대전적 6대5로 백동준 선수가 한 포인트 앞서 나가고 있네요. 백동준 선수가 사도로 찌르면서 이후에 불멸자 오린러시를 준비를 했거든요. 하지만 정찰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하지만 사도를 봐야죠. 근데 이번 네. 이거 너무 스피드 커서 자 내려오죠. 이거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맞춰버렸어요. 와 이건 수정탑 한기가 게임을 그냥 급반전 시켰죠. 네. 김명식 선수가 사도를 잘 막더라도 불멸자 오리너시 막기 힘들 거란 생각했거든요. 이게 백동준 선수가 그리고 이 플레이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집착을 그렇죠. 하지 않고 바로 취소한 다음에 다음 탱크로 넘어갔다면 불리하지만 운영을 갈 수 있었는데 네. 지금 당장에는 막히면 지는 상황이 도래해요. 여기다 힘을 더 줍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로봇권 시설을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거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여기서 어떻게든 상대 병력 다 잡아먹고 하는 사람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무사라면 어려운 상황에서 한 방씩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게 다른 부정과는 다른 게 모선액이 전진 배치돼서 수정탑에다가 거충결을 걸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좀 더 큰 이득을 거둬야 되는데 수정자가 좀 쌓이면서 사도는 정리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거 지금 저 모선액을 커버해줄 수 있는 유닛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불멸자가 나온다고 해도 불멸자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거 수정탑 깨지면 더더욱 안 되거든요. 아 이거 진짜 이거 올인인데 올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예. 깨졌죠. 그렇게 되면 저 관문 완성돼도 의미 없죠. 삼성 네. 이제 내려와서 뭐 지워준다고 해도 너무 늦고요. 이거 백동규 선수가 입구를 완전 틀어막았기 때문에 탐사정이 나와서 수정탑을 못 지워줘요. 이런 상태에서 뒷마당도 없고 이제서야 지워주면 백동규 선수 테크도 다 따라왔고 상대방 로공을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네. 상황은 완전히 9대1로 기울었습니다. 추적자에다 병력 구성이 갖춰진 상황이다. 백동규 선수 또 읽기가 매우 어렵죠. 네, 당장은 그냥 누가 봐도 격차가 있죠. 김명식 선수가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네. 보시면 초반에 백동규 선수 작전 실패하다 보니까
주도권 분위기는 모두 김병식 선수에게 넘어갔어요. 작전 실패까지는 좋았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집착까지 더해지면서 백동규 선수는 불리한 상황에서 더 불리해지게 된 거예요. 네. 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걸 극복해야 되는 백동규 선수고요. 네. 일단 김명식 선수는 아주 좋은 정찰로 상대 의도를 초기 초반에 알아차리고 잘 막아줬고요. 여기서 붙이는 방법은 공호유산이기 때문에 사실 테이플이 조금 더 무난해 보이긴 해요. 테이플 가져가면 그건 백동규 선수도 급해집니다. 억지로 따라가면 언덕 위에서 버티는 것보다 앞마당에 내려오고 있는 병에서 끊어주는 게 김명식 선수가 쉽기 때문에 이건 트리플 대놓고 보여주면서 너 어떻게 할래? 네. 그래서 이제 그 음수를 보고 그거 보고 맞춰나가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백동준 선수가 이 경기를 뒤집기 위해선 현 측에 딱 두 가지 정도 방법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암흑기사 견제를 통해 초대박을 만들어내거나 그게 아니라면 분열기 싸움에서 정말 엄청난 정화 폭발이 터져주는 것 정도. 네. 이 정도밖에 현재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중간기 준비하고 있어요. 김명식. 전면기에 들어오는 백동준 선수도 백동준 선수가 오히려 트리플을 가져갔는데 이 판단은 좋은 판단입니다. 불리할 때는 뭐 아니면 도 이런 플레이가 한 번쯤만 나와주면 역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트리플을 가져간다고 유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차근차근 전면이 조금 더 빠르다는 이 점을 이용해야죠. 네. 하지만 지금 김명식 선수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김명식 선수가 여기서 이제 영리하게 자신의 유리함을 끌고 가는 방법을 또 찾아본다면 분간기를 통해 상대 본진에 사도 4기 정도 드랍하고 추가 소환하지 않고 정면으로 아예 힘을 빡 주는 것도 사실 괜찮긴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역전이 나오려면 저 불멸자 2기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전멸 반박차 빠른 백동준 선수가 앞전멸로 분간기를 공중 격퇴시킨다? 그럼 조금 네 바뀌죠? 우선 빠르게 들어오는 이 분간기를 잡아내면서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내야 되는 백동준 선수인데요. 펼쳐보죠. 저건 이제 언파워드여도 공력이 전달되지 않아도 암흑동서와 이런 건물들은 제 기능을 이제 발휘하죠. 예. 이게 분광기를 공중에서 격추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내리지 못하게. 그냥 내려지면 추적자로 맞기 좀 힘들죠. 그렇죠. 네. 내리면 그렇죠.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이 분광기는 추가 소환하지 않고 시선만 돌려주고 상대 병력이 여기를 볼 때 정면으로 힘 딱 주고 들어가면 이걸 막기 너무 어렵습니다. 보통 견제를 막아줄 때 과충전으로 막아주는데 불멸자 견제는 과충전으로 못 막아요. 그렇죠. 도기를 흔들어주고 조금 있으면 전면 업그레이드가 끝납니다. 13초 남았어요. 입구 빼는 것 자체가 손해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김명식 선수 상황이 유리하다 보니까 굳이 먼저 무리해서 분열기로 넘어가지 않죠. 분열기로 넘어갔을 때는 공격을 할 때 컨트롤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기보다는 관문을 늘려주는 선택을 해주는 김명식의 판단이 옳아 보입니다. 네. 추가 감문 더 늘리고 있는 김명숙 선수고요. 그렇다면 이걸 이제 백동준 선수가 어떻게든 점차를 또 해줄 수만 있으면 로봇컴에서 따라가서 불멸자를 계속 찍는 것도 괜찮아요. 아예. 네. 4기의 불멸자 보유하고 있는 김명숙 선수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끊어내고. 근데 분열기를 먼저 선택을 해버리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단점이 저 분열기가 나오려면 시간이 또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중간에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김명식 선수는 길게 갈 생각 없네요. 파수기를 추가로 생산을 했고 역장을 통해서 게임을 끝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들어오는 공격을 좀 받아쳐야 된 백동준 선수인데요. 이미 수정탑도 여유있게 하고 있죠? 네. 수정탑도 올리고 로그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근데 이게 일단 1차 공격은 잘 견디고 있긴 한데 문제는 이게 양에서 너무 차이가 크다 보니까 그렇죠. 역장 끝나면 모르면 이건 진짜 이야기 달라집니다. 아니, 계속 몰아칠 준비를 김명식 선수 하고 있잖아요. 초반부터 김명식 선수가 간첩선을 계속 끊어주다 보니까 백동준 선수 간첩선을 꾸준히 찍었잖아요. 그만큼 불멸자가 없습니다. 네. 아, 이거 추적자 수는 업비싸해 보이긴 한데 문제는 불멸자 수가 압도적이라서 이건 3사장 건조도 막기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이제 앞전멸 나오죠. 제이제 Void beckons.